Women Spirituality라는 그런 주제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에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예요. 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 CIIS. 거기에 여신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Matriarchal Studies는 이거는요. 목권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여기를 그거를 주창한 사람 하이데 거우튼의 아벤드로스 독일 사람인데 저 사람의 학문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추종자들도 대단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여신 운동 혹은 여신 연구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는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70년대 이후로는요 굉장히 많이 속도로 퍼졌기 때문에 누구를 중점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개될 수도 있고 저렇게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충 제가 접하는 것이고 이거를 제가 우리 키리스텐하고 맞춰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 하는데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 있잖아요. Motherhood, 모성애를 연구하는 사람. Midwifery라는 것은요. 산파. 이게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Maternal Gift Economy.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의 축인데요. 이 어머니 문화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증여 누가 그러더라 증여를 하는 거 그냥 주는 거야 이게 내가 너를 이걸 줬기 때문에 대가로 돈을 받거나 뭐 물건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잖아요. 어머니가 받을 길을 기대하면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류의 기본적인 아주 오래된 경제 생활, 경제의 형태를 그게 맞다는 거지. 가장 오래된. 그래서 그거를 주창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그리고 가부장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있잖아요. 캐피탈리즘이 뭐죠?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그거는 이제, 모든, 우리 지금 이 시기에는 자본주의하고 가부장, 제가 결탁을 해갖고 지금 묶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자연과 존재하는 모든 지구 자체를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길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문들이 생겼는데요. Theology라는 것은 THEA잖아요. Theology, THEO 그러잖아요. THEA 하면 여신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우리는 Theology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And Archaeomythology, 이거는 마리아, 아까 얘기한 마리아 김부터 고고학 있잖아요. 그분은 고고학만 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없으니까 Mythology, 신화를 고고학, 자기가 발견한 고고학을 해석하는데 신화를 들여다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학문적인 풍조가 일어나는 거죠. Archaeomythology. 그리고 저 세 번째가 Mytho-Historical Theology인데 저거는요, 제가 마고 문화학, 마고 스터디스를 하면서 저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신화와 역사와 신학을 합니다. 여신학을 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종류예요. 근데 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저는 그 마고 문화학을 소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기를 넣은 거예요. 서양에서는 아는 사람만 좀 알지만 그래도 이 제가 나눌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깊이가 넓고. 그 제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한국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과 일본에서 나오니까. 그 학문이 넓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학문은 모두와 나누어져야 할 학문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